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5편, 그러니까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역시 일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택법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첫 뒤편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집을 만드는 데 대한 국가의 정책, 또 그 집을 만들었던 어떤 과정,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접근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면 그냥 편히 배울 수 있겠는데요. 주택법에서는 계속 왜 저런 게 있지? 저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택법은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들 이해하시고 나면은 이제 그 바탕이 우리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이렇게 연결이 나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시고요. 자, 1장 총론 보시죠. 제 1장 1절.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 주택법 적용받는 것들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표의 왼쪽 건축법의 몇 가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건축법이요. 그러니까 지붕 있는 게 건축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28가지를 정해놓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근린생활시설에서 28번 장례식장까지 28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법은요, 당연히 집에 지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법도 같이 적용을 받는데, 그러니까 주택법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단독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집 짓기한 땅 만 제곱미터 이상 때 그러니까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아무나 30채 이상 짓겠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라고 있는데 그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아니고 사익사업이죠. 집장사가 떼돈을 벌자는 사익사업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덩어리가 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30세대, 30동이 아니죠. 30세대요. 아, 물론 이제 우리들이 떠올리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뭐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무튼 건축법과 구분은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기준을 30채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사람들을 사업주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에 30만 이상의 주된 취지는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에 그러니까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집이 그러니까 충분히 남고 있는데 집장사 와서 또 만채를 더 짓겠다. 돌컥돌컥 도장 찍어주면 그러니까 나중에 집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주택가격이 낮아지고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은 내주고 말고 100%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라면 이건 100% 재량인 거고요. 그래서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 한 번에 30만 그 틀을 잡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30채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나오면 30채 미만 29채까지 짓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뭐 제일 아랫줄은 표의 제일 아랫줄은 생략하죠. 뭐 동그라미 1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3번 예외로 그러니까 한 번에 50채 이상 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그런 이제 혜택 규정도 있는데 그건 이제 특별한 예외니까 빼겠습니다. 1장 2절 주택 등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1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2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뭐 남성이 위에 써질 필요는 없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전에 태어난 사람과 2000년 1월 1일과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 보면 앞에 6자리 그다음에 뒤에 7자리가 있으면
그 일곱 자리의 첫 자리로도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 2, 다음에 이쪽이 3, 4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 남성 아니면 여성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로. 그러니까 여성이면은 꼭 뭐 그 할머니만 있어야 된다. 남성이면 꼭 까나리기만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범주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죠. 단독주택에도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주택 등에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초점이고. 그런데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쉬운데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 1장 2절에 굵은 1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되고, 먼저 공동주택 떠올리시면 되죠. 101동 307호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101동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인 거죠. 여기는 건축물 전부를 다 그 집 식구들이 씁니다. 전부와 부속토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거지만, 아파트 101동 307호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식구들만 쓰고, 근데 307호까지 날라 들어갈 수 없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옆집과 같이 씁니다.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라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눕니다. 민법에서는 한 건물 10집 살고 있어도 집주인 1명 단독 소유, 한 건물 10집 살고 있는데 집주인 10명으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으로 나뉘지만,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구조로 나누는 거고요. 또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아연, 다, 기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그러니까 이쪽 주택법에서는 식구들과 오손도손 다정하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기숙사는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기숙사는 준주택이라고 따로 빠지게 되고, 공동주택에는 주택법의 공동주택에는 아연다만 있습니다. 계속 그 표로 보도록 하시죠. 아파트요. 주택으로 쓰는 층 5개층 이상, 연립 다세대 4개층 이하, 연립 동당 주거면적 660 초과, 다세대 동당 주거면적 660 이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집 짓는 데 들어가는 돈, 재원과 그다음에 몇 제곱미터짜리냐 규모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에는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그 비슷한 뭔가가 있는데요. 그 비슷한 뭔가가 집 채수가 여러 채라도 좀 있으면 이름이 있을 텐데, 집 채수가 몇 채 안 되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름 외울 거 하나가 줄어들었네가 아니라 아유, 더 어수선해요. 우선 이쪽에 세부적인 내용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굵은 2번에 주택의 분류 2번 그 먼저 표를 보시죠. 이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무주택 서민이 집이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 46%입니다. 식구 다 톨톨 털어서 누구 이름으로라도 집 한 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고요.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46%입니다. 그분들에게 큰 평수 집 뭐 줄 것과 그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일은 아니잖아요. 작은 평수요. 근데 그 두 번째 칸 줄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에 2.7인 1가구입니다. 옛날에 뭐 5인 1가구 그런 얘기 들으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10년에 2.7이니까 지금은 그보다 더 줄어서 2.5인 뭐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시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도시에도 천연총각 혼자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애기 아빠 있고 애기 엄마 있고 애기 한 명 있으면 그 집은 이렇게 식구가 많어. 엄청 식구가 많은 거라고요. 엄청 많은 겁니다. 보통 2.5인인데요. 아무튼 근데 많이 잡아서 3명. 3명 사는데 이 집 사서 그러니까 이 집값이 언제 몇 억이 뛰지?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 식구들 오손도손 그러니까 뒹굴고 살 수 있게 그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3명 사는데 30평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저씨,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요. 리모컨 들고 뒹굴뒹굴 앉아서 보다가 누워서 보다가 팔교구 보다가 뒹굴뒹굴 보고 계시고, 애기 꼬마 자동차 붕붕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아줌마 패가시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시고, 30평이면 한 사람당 10평이면 충분하다고요. 이제 근데 미터법이 미터법을 써야 되니까 평이라는 걸 쓸 수가 없고, 그래서 85제곱미터입니다. 85제곱미터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25.7평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니까 30평 언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작은 집을 국가에서 공짜로 뿌릴 수는 없잖아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건설에서 보고 싸게 팔으라. 뭐 발을 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주 저리로 낮은 이자로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걸 받아서 민간 건설사들이 집을 짓는 거죠. 다 민간들이 집을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디 신도시라고 얘기되는 곳, 어느 그런 곳에 그 집이 그동안에는 큰 평수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30평 언저리 그 안짝, 그 집들은 거의 다 대부분 국민주택 등인 게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민간이 짓는 거죠. 그러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공적 자금의 차이가 걸리는 거예요. 공적 자금 중에 국가 돈도 있고 지방 돈도 있고 공기업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돈도 있는데 그 국가 돈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돈에서 그 자금 지원이 나오고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고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다른 국가 돈, 지방 돈, 공기업 돈 아니면 그쪽에서 지은 공적 주체나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는 몇 채 없다고요. 몇 채 없다 보니까 이름 없는 기타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환경부 장관이 지으신 집에서 사시는 분, 군수가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많이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름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 거기에 어떤 돈이 들어갔냐라고 하는 건데 알 수가 없는 거죠.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너네 집 몇 집 살아? 그러니까 집주인 혹시 어떻게 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집 살고 있어요. 10집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집주인이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집주인 따로 있고 월세를 내셔. 뭐 그걸로 초등학생들도 우리 집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건 알 수가 없다고요. 집 짓는데 거기에 그 콘크리트에 무슨 돈이 들어갔니? 그것이 이 구분의 기준입니다. 어느 집 처음 산 사람은 좀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많고요. 근데 그 집을 팔았다고요.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콘크리트한테 물어보자고요. 야, 콘크리트야, 콘크리트야. 너는 무슨 돈 들어갔니? 대답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장부에 써져 있지도 않은 거고요. 이거는 국가의 정책,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무튼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얘기하는 거지 누가 지었냐 하고는 이쪽 구분에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민주택 등을 민간이 짓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굵은 이번에 그러니까 문장으로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뭐 읽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주택단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요.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 30만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집만 지어서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들을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르면 30채 이상을 지으려면 부대시설도 복리시설도 같이 갖춰야 됩니다. 복리시설은 옆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옆집 식구들과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부대시설은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됐어요. 동그라미 3번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옆집과 같이 교류하는 거고요.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요.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두부 사러 갔다가 옆집 아줌마 만나시죠. 유치원 옆집 애기요. 주민운동시설 조그만 헬스장, 아니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옆집 분들과 같이 하시죠.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요. 부대시설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 등 이어서요.
관리사무소를 빼고 나면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거죠. 거기 사람 어슬렁거려도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주차장. 그러니까 애기들 어린이집 가다가 오전 반, 12시 반 지금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어머님들 아니면 할머니들 그러니까 우리 새끼 오면은 맛있는 거 먹여줘야지. 그래서 빨리 데리고 집에 가야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주차장에 젊은 총각이 시커먼 옷 입고 마스크하고 시커먼 모자 내려쓰고 눌러쓰고 한 15분, 20분 동안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마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아, 왜 어슬렁거려요? 빨리 주차 어디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관리사무소는 항상 사람은 계시는 거죠. 관리사무소는 사람은 계시지만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아닌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만 부대시설이다 라고 하면은 이쪽 구분은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관리부대입니다.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있듯이 관리부대가 있다. 그러면 되겠네요. 다음 내용 보시죠. 이제 2장, 주택의 건설입니다. 자, 주택의 건설. 건설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30채 이상 집을 지을 수 있냐? 사업주체. 두 번째, 집 짓는 것과 관련된 자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집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1절, 사업주체가 있는데요. 사업주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30채 이상, 한 번에 30채 이상 짓겠다고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표에서요, 1, 2, 3, 4, 5, 6까지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5번은 주택조합은 양쪽에 걸려 있으니까 특별한 얘기고, 7번, 1번부터 6번이 아닌 자가 집 장사를 하고 싶으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지역 주민을 위해서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2번, 국세 들어간 토지주택공사, LH라고도 하죠. 랜드하우스가 포함되는 거고요. LH, 토지주택공사, 그냥 줄여서 주공 쓰죠. 주택문제니까요. 30채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지방공사 30채 이상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4번,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 공익법인은 공적 주체는 아니죠. 그냥 봉사단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형. 주택조합이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원래 기본인데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근데 조합, 민법의 조합이에요. 그 합유 조합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인격이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건설회사, 7번 건설회사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7번 건설회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조합이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쪽이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관리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요. 고용자, 사원아파트를 짓는 거죠. 뭐 좋은 일입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요.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등록하지 않고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이제 5번 조합 단독으로 할 때 등록해야 된다는 건 이제 중요한 초점은 아니고요. 7번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한 번에 30, 30만 이상 그것과 관련된 주택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1, 2, 3, 4, 5, 6이 아닌 자가 누구요? 건설회사, 집장사 아저씨요. 집장사를 하고 싶으면 본격적인 집장사에 나서려면 등록해야 된다. 등록사업자가 됩니다.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취지는 근데 등록은 언제 하는 거냐면 연간 20, 20만 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연간 20, 20만 이상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이점은 아까 저 앞에 있었던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 30만 이상 때 등록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였고요. 여기에서는 연간 20, 20만 이상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본격적인 집장사 국가의 관리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숫자가 다르죠. 한 번에 30, 30만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연간 20, 20만 이상은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좀 설명을 좀 길게 드리면 이런 취지입니다. 어느 A라는 집장사 아저씨가
어느 지역에 뭐 2016년 만약에 3월 달에 집을 15채를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승인받지 않죠. 30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등록하지도 않죠. 아직 처음 짓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2016년 그러니까 9월 달 돼서 어디다 4채를 짓습니다. 승인받지 않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시장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죠. 4채니까요. 근데 이분이 2017년 2월 추운데 어디 한 채를 짓는다고 치자고요. 한 채 지었을 때 지역주택시장에 영향 미치는 거 없죠. 승인받지 않습니다. 한 채 지을 때 사전에 등록 한 채를 짓는데요. 등록 안 하면 2년 이하 빵에 가시게 됩니다.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나요. 합쳐서 1년이죠. 회계연도가 아니라 연간이니까 12달 365일 그래서 20채입니다. 연간 20채 이상을 하려면 20채 이상 하기 전에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본격적인 집장사면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다음에 굵은 3번에 뭐 이제 그러니까 굵은 2번 등록사업자의 예외도 있는데 그건 빼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굵은 3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3-1번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참고 리모델링은 일부 철거, 일부 존치를 얘기하고 재건축은 전부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일부 철거, 일부 존치인데요. 그 일부, 그러니까 철거가 그러니까 1%만 철거할 수도 있고 99%를 철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 4개 남겨두고 싹 걷어서 다시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재건축은 그것까지도 싹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는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과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생활했던 별별 그러니까 생활의 경험들은 다 다르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아이만 키우신 분도 계시고 부동산 업 관련된 업을 하시다가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다른 일 하시다가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최소한의 공통적인 상식 그걸로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이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단어들을 몇 가지를 배우시면 되는 거죠. 건축법에서 대수선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증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면 대수선 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증축하려면 증축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리모델링 하려면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요. 허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천세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다 이사가고 막 꿍꽝꿍꽝 하는데 기둥 몇 개는 남아있고 거기에 다시 아파트가 올라섰는데 그걸 하는데 아무 도장도 없이 그냥 주민들이 꿍꽝꿍꽝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관청에 도장은 받는 거죠. 이 주택법에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10년은 지나야 되고요.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15년은 지나야 됩니다.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면적 1.3배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면적 1.3배로만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1.3배 범위에서 집을 더 지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을 세대수를 1.25배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집이면 150집까지를 더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대수 1.25배로 가는데요. 그렇게만 갈 수도 있고 면적 1.3배 세대수 1.25배로 끝날 수도 있고 면적 1.3배 그러니까 세대수 1.15배에 위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 3계층까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복잡해 보입니다만 뭐 나중에는 간단해요. 1.3배, 1.15배, 3계층이 있다.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집이 늘어나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위로 붙이니까 수직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내용 다 보셨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 문장 생략하고 그 아래 표를 보시죠.
3-2 위에 있는 그 표요.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이 세대수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요.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000세대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10만 제곱미터의 주거 전용 면적이 있었습니다. 증축한다. 1.3배니까 13만 제곱미터까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에 세 칸, 옆으로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30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다 한 거죠. 13만 다 썼죠.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가서 12만 9천 썼습니다. 1000 남았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씩 10채를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증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칸이요. 100집이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여, 만 5천 남았죠. 그래서 150집 100제곱미터씩 냈습니다. 150집이죠. 그런데 150집이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하지만 없던 곳에 집이 새로 150집이 더 늘어났잖아요. 150집이 새로 짓는 거나 거기에서 150집이 위로 붙은 거나 같다고 보는 겁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30채 이상 늘어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제2장, 제2절 주택건설 관련 자금이 있는데 뭐 주택상환 사채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옛날 8688 때 딱 한 번 발행했습니다. 뭐 그 뒤로는 발행한 역사 자체가 없고요. 8688이면 86년으로 잡으면은 그때 200만호 건설 1기 신도시 어디가 있었냐면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뭐 그런 데가 있었죠. 그 1기 신도시 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전 이때까지만 해도 집장사가 다 자기 돈 갖고 집을 지어서 내놔서 파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자기 돈 갖고 만들어서 내놔서 파는 거죠. 냉장고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맞춤하고 성능도 기능도 좋고 그다음에 모양도 이쁘고 그러면 잘 팔리고 뭐라도 문제 있으면 잘 안 팔리고 잘 안 팔리면 회사 경영진이 다시 대우 각성을 하고 다시 좋은 물건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때 200만 채를 지으려고 하는데 200만 채를 지을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집값의 거의 상당 부분을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나중에 집으로 갚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집값을 먼저 받는 거죠. 집값에 뭐 이때 당시에 350만 원인데요. 350만 원 금값 아니고요. 그 당시에 87년 당시에 생산직 월급 초봉이 15만 원, 사무직 월급 초봉이 어지간하면 30만 원, 35만 원 뭐 그랬던 때입니다. 그 잘 나가는 금융권이면 50만 원도 되기도 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생산직 15만 원인데 집값으로 350만 원 덜컥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뭐 만만치 않은 거죠. 거의 뭐 한 2년 반, 2년 넘는 연봉을 한 방에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350만 원 내고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나중에 150만 원 추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미리 받는 그런 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그것이 좀 이따 보실 선분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선분양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 정도의 배경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2장 3절이요. 사업 절차와 기타가 있습니다. 사업 절차요. 당연히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승인을 할지 말지는 100% 관청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거니까요. 네,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대로 사업을 해야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어디서는 준공검사, 어디서는 준공인가, 건축법은 사용승인, 여기서는 사용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말만 바꿔서 쓰고 있고 우리 시험 주관식 없으니까 취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림에서요.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냐? 원칙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 들판에 아파트를 짓는다. 들판 싹 밀고 아파트. 그다음에 산자락에 짓는다. 산 싹 깎아내고 아파트. 우리나라 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조그만 거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보통 2년입니다. 네,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1년만 지나도 무근허가증 꽝되고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주택법이요. 건설회사들이 아무튼 이러저러한 압력을, 그러니까 뭐 압력이라고 해야 돼요. 로비라고 해야죠. 로비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라리 너무 분양이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걱정이다 막 이러기도 초과 공급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건설회사들은 아무튼 한편으로 돈은 벌더라도 계속 어렵다는 소리는 하는 거죠. 우리 힘들어요. 앵앵앵 앵앵앵 갖고도 보더라고요. 우리 힘들어요. 에에에에앵 에에에에앵 다섯 글자요. 몇 년 동안 아니 몇 년 안에 착수하면 돼요. 5년 안에 착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만 받아놓으면 5년 동안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면서 상황 보면서 하면 되는 거라고요. 5년 안에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 검사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면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찍어준 대로 검사 잘 지었냐 검사하는 게 기본이지만 여기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고 여기는 정책 결정의 축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도면대로 지었냐 기술적인 검사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검사를 하는 거니까 누가 검사를 하냐 하는 거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도면 도장 찍어준 사람과 검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내준 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검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굵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그러니까 1-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승인하고요. 1-2번 공구 분할이 있습니다. 어디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요.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 동이라고 하면은 내 동이 다 한 방에 딱 들어서면 그러면 서로들 입주를 하고 여기 뭐 이러저러한 시설 뭐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갖춰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편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곳의 경우에는 그걸 끊어서 가자고요. 하나의 단지인데 여기 두 동은 입주했는데 여기는 꽁꽝꽁꽝 공사를 하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꽁꽝꽁꽝 공사하는 중이니까 부대시설 안 갖춰져 있는 거죠. 복리시설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도 단지 내 가게도 열지 않은 거죠. 놀이터도 없죠. 그런데도 들어와서 살으라고요. 이분들은 좀 고생이시지만 건설회사 돈을 돌리는 데는 훨씬 더 나은 거죠. 그게 공구 분할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3번 공구는 작은 1번 6미터 이상 폭으로 공구한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전체 600세대 이상 단지를 하나씩 끊어서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공구로 분할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건설회사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죠. 뭐 또 300세대는 관리 경비를 위한 기본 규모가 가장 합리적, 그러니까 효율적인 규모가 300이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600세대 이상 단지를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갈 수 있다. 공사 구간, 공사 구역, 공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굵은 2번,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는데 3-1번 착수 시한은 빼고요. 그 다음에 4번, 착 사용 검사와 임시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빼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또 건축법과 비슷한 건데 좀 더 복잡해졌어요. 막 그냥 아시면 두세 번만 듣고 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 검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분 검사를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체 검사, 부분 검사 그러면 좋겠죠. 네,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은 전체 검사 끝난 거고요. 부분 검사니까 주택 건설 때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섯 동 중에 두 동만 쓰겠다. 동별. 대지조성 때는 다섯 토막 중에 세 토막만 쓰겠다. 구획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용 검사의 예외로 뭐가 있냐면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공구별도 엄밀하게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공구별로 사용 검사 받을 수도 있고 또 동별로도 사용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 검사 중에서요.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는데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있으면 세대별로도 부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걸리는 거잖아요.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검사와 예외, 부분검사와 예외, 전체 예외와 부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3장 이제 주택의 공급입니다.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거죠. 공급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삽니다. 공급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좀 이제 차라리 이쪽 내용은 그 주택, 그러니까 새 건설회사가 짓는 집을 처음 이제 사보신 분들은 이제 자주 이제 들어보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3장 1절,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기준형. 굵은 1번, 주택 공급에 선건설 후분양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 후건설이 예외로 있고 근데 대부분 그 예외 규정으로 선분양 후건설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문장은 한 번들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동차 만들듯이, 냉장고 만들어서 팔듯이, 집도 집장사가 지 돈 들여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8688, 그때 주택상환사채 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너무 좋았다고요. 세상에 그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조금만 갖고 있어도 돈 다 받으면서 그 돈 갖고 집 지어서 넘겨주고 한 채에서 또 많은 이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어느 집장사 A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특히 민간인 경우에는 그가 천세대를 공급한다고 치죠. 그러니까 천세대를 팔고 싶으면 그러면 천세대를 짓고 싶으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천세대에서 선분양 아직 짓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먼저 당기려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시군구가 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때 정해지는 게 이 단지의 주택 공급 가격이 정해지고 두 번째로 그 단지의 그 주택 공급을 다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선분양, 입주금, 집값을 당길 수 있게 그러니까 부분 부분에서 당겨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은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 내고 광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집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들, B1, B2들이요. 초집 괜찮네. 그래서 2,000명이 돈을 냅니다. 그 내는 돈의 첫 돈이 청약금이에요. 만약에 아무도 안 냈으면 꽝 된 거고요. 청약금 낸 사람 800명이면 이제 2순위 청약신청으로 가는 거고요. 1순위 청약신청에서 2,000명이 돈을 냈다. 그러면 경쟁률 2대1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중에 1,000명을 뽑는 거죠. 물론 이제 가점도 있고 추첨도 있습니다만, 추첨으로 해서요. 당첨 사실 통지. 건설회사에서 귀하와 계약을 맺게 되어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오니 돈 갖고 오세요. 이제 이분들이 두 번째 돈, 계약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나누어 내든 중도금을 내고요. 마지막 중도금 때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면 그러면 집장사와 계약해서 네가 할 바 다 했죠. 그러니까 집장사는 넘겨줘야 됩니다. 뭐를요? 주택을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B1이 주택의 소유자, 민법의 소유자를 주택법에서 입주자라고 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A와 B 계약은 언제 성립됐냐고요.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민법의 계약은 뭐로요? 청약과 승낙으로 되는 거죠. 청약의 의사표시, 집장사가 승낙의 의사표시, 당첨 사실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뭐 아까 말이 길긴 하지만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낫죠.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의무만 다하면 입주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동시에 가질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지위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보통 36개월 3년입니다. 다음 세 번째요. 지위주택,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잡자 할 때는 지위주택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따르게 되겠죠. 3장 2절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굵은 1번 공공택지, 굵은 2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서 보시면 다음 내용이요. 굵은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집값을 건설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다고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라고 하면 9가지 신도시를 얘기합니다. 수용 방법으로 땅을 뺏어서 그 택지를 건설회사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수용을 할 때는 싸게 공적 그 사업, 개발 사업 신도시 건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싸게 샀잖아요. 그리고 지방 공사를 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돈 가격은 올라갑니다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엄청 싸다고요. 거의 헐값으로 받는 겁니다.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집값도 좀 싸게 내라고요. 또 국토부 장관이 걱정되니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따로 정해서 발표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요 두 번째 표현과 1번, 2번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과 그걸 구분해야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별한 곳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그게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참 뭐 그래요. 그냥 국어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거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3장 4절 입주할 수 있는 데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 이 지위 주택을 바로 팔게 했더니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 팔게 되죠. 물론 지금도 지위주택의 전매 제한이 정해져 있는 곳이 있고 그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규제가 없는 곳은 지금도 당첨만 되면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피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상당수 지역은 다 이거 규제를 안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첨되면 다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곳은 그러니까 바로 못 팔게 한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노리고 모든 돈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경제 다른 경제는 마비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일정 기간 못 팔게 해서 그 투기꾼들 몰리는 걸 막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장 4절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그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32가지가 있습니다. 32가지니까 어디는 8년, 어디는 6개월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또 32가지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32가지가 아닌 곳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은 당첨만 되면 바로 팔 수가 있고 여기에 정해진 곳은 바로 팔 수 없다. 이 정해진 기간 동안 팔 수 없다. 지위와 주택을 팔 수 없다. 그러니까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지위만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지위, 그 입주권, 분양권 딱지 갖고 장난치지 마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는 항상 번역을 하셔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는 뭐와 뭐예요? 공공택지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지위도 주택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집값도 비싸잖아요. 수도권에 공공택지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할 게 없고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위도 주택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경우가 32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칠판 보시면 지위주택을 못 판다게 한다는 얘기가 이거죠. 이쪽 보시면 여기부터 해서 물론 이제 당첨사실 통지는 사람마다 도달이 달라지니까 이 계약 바로 가까운 첫날부터입니다만 여기부터 해서 어디는 10년 동안 못 판다. 어디는 8년 동안 못 판다. 어디는 6년 동안 못 판다. 어디는 4년 동안 못 판다. 어디는 3년 동안 못 판다. 어디는 지위를 못 판다. 어디는 1년 동안 못 판다. 어디는 6개월 동안 못 판다. 라고 하는 게 32가지가 있다고요. 그건 뭐 외울 거 없고 그렇게 정해진 32가지가 아닌 곳은 지금도 바로 붙여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쪽 돌아오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 그 전매 제한, 예방책과 유반시 조치 위에 표에 있는데요. 지위 돌리지 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법 법을 어기고 지위 돌린 거 발각되면 지금까지 낸 돈만 돌려주고 뺏는다는 거죠. 그런 시세 차익 같은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주택 돌리지 못한다.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이 집은 못 돌리는 집입니다. 주택 등기부에다가 부기등기를 해놓는다고요. 아무튼 지위주택 돌린 거 발각되면 위반된 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에는 마지막에 관리 규정이 있기도 한데 관리 규정은 주택관리사 보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그 필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주택관리사 보 필기 시험을 보시는 거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주택관리사 보로 돼서 조그만 단지 소장님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이 쌓이면은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주택관리사 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는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8년 동안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을 보셨는데 다 우리가 좀 조금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러던 내용들이었지만 전혀 생소한 개념들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야를 열어두시고 혀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주택법 내용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